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남 담양의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기운 속에 담양의 아름다운 길 하나가 떠오릅니다. 담양하면 대나무와 함께 떠오르는 메타세코이아 길입니다. 메타세코이아는 원래 긴 학명 가운데 속명만 따서 우리말로 발음해 표기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메타세코이아 속에는 이것 하나뿐이어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코이아는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나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석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나무였는데 이 극적인 발견은 이 즈음에 일어납니다. 1941년 일본의 고식물학자인 미키 시게루는 세콰이어라고 표시된 화석의 일부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세콰이어 나무보다 앞선 뜻으로 메타를 붙여 메타세콰이아가 됐습니다. 한편 그 즈음, 중국의 사천성 양쯔강 부근에 모따오치 마을에서 중국의 한 병사가 키가 크고 우람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나무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물삼나무라 했답니다. 그 후 표본은 전쟁이 끝난 1946년에 후시엔수라는 베이징의 식물학자에게 전달되었는데 생소한 나무의 표본과 일전에 미키 시게루가 쓴 논문 속의 화석나무가 동일 식물임을 직감하고 학계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빙하기 이후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메타세콰이어의 극적인 발견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58년, 그리고 가로수 시범 사업이 활발했던 1972년, 추위와 공해의 강에 담양과 순창을 잇는 24번 국도변에 가로수로 식재되었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높이 35m, 둘레 2m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길은 24번 국도에서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길이 됐습니다. 봄에는 초록의 향연이,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이, 가을에는 가을빛 진한 단풍이,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함이 남은 쓸쓸함으로 남아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 그렇게 숲길이 됐습니다. 한때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